한번 여러분들 실험적으로 문자를 한번 보내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또 이 책의 주인공이 누가 되실지. 여러분들 이 과정 보실 때, 뭐, 과정 타이틀부터 좀 그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웰리스 융합기술 최고의 과정. 그래서, 야, 이게 뭐 좀 애매하다 그랬는데,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목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십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셔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주변을 보살필 수 있고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이 변화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해지시고 변화가 일어나시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도 더 많은 변화가 있게 되지 않을까. 결국은 웰리스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융합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러한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과정에 또 부주임을 맡고 계시는 이기원 교수님의 특별한 강의가 있게 될 텐데요. 우선 굉장히 미남이시죠? 그래서 요새 뭐 교수님도 이렇게 인물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파이토슈티카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죠. 결국은 식약동원이라는 말 어떻게 들어보셨죠? 먹는 것과 약은 동일한 그 원천이다. 결국은 우리가 잘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에피지노믹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데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 인자들의 발현이 달라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이제 이러한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회사도 설립하셔서 이 안에도 두 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놀라워요. SCI 논문을 290편이나 쓰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쓰실 수 있는지. 이기원 교수님이 이제 또 우리가 오늘 오게 된 것도 또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그동안 생각해 오신 여러 가지 웰리스를 우리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융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게 막상 와서 보면은 여기가 참 멋있구나 생각하는데 오려고 마음 처음에 결정하실 때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관하게 어렵게 입성했는데 평창에 와가지고서 아직 캠퍼스가 지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앞에 저보고 와서 이 캠퍼스를 한번 기획해봐라.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건지. 그 얘기를 하셨던 분이 여기 자연대학교의 정동경 교수님, 그리고 약대를 나오셔서 이제 자연대 생명학 교수님인데 저보고 융경 가서 남들이 한 거 하지 말고 평생까지 그냥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상한 말씀 주셔서 한번 해보자 그러고 왔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이유 왜 했는지를 조금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라는 거는 2011년도에 제가 법인화 특별채용 교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제가 아무거나 갈 수 있는 총장님 특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갈 수 있었는데 다시 식품공학과로 왔던 이유는 제가 학부를 여기 식품생명과학 식품공학과를 입학을 해서 석사 박사를 했고요. 포스닥을 병역승리로 서울대학교에서 했어요. 건국대학교에 잠깐 교수로 가 있었는데 건국대 경력을 인정을 안 해주셔가지고 부교수에서 저교수로 또 특채로 강등해서 옛날 시기처럼 결과적으로는 모든
학년을 오로지 서울대에서만 학교를 다 다니고 박사 연구를 하고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까지 다 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방시혁 씨가 이번 그 서울대학교 축사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니까 서울대에 대한 불만이 참 많다는 거라니까 어떤 때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숫자는 제 입학 학번입니다. 한 제가 93년도에 입학을 해서 98년도에 대학원을 갔는데 졸업하고 쭉 서울대학교에 있으면서 아 서울대학교가 변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사회에다가 기여해야 되고 앞으로 학생들한테 다음 세대에 어떤 것들을 미래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기에 이제 많은 경험을 하신 그런 어떤 선배님과 리더들 분과 한번 얘기를 나누고 제가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 총장님께서 미국의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정보와 가장 가까운 게 CJ인가 CJ가 이제 온리원이라고 하는 그 어쨌든 CJ가 추구하는 글로벌 그레이트 2020 이런 얘기하는데 CJ가 이제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문화 사업을 굉장히 주도를 하면서 요즘에 나 게임 사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박준혁 씨가 하고 있었던 넷마블을 인수했는데 CJ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실패했습니다. CJ 문화에 CJ가 경영할 수 없는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CJ에서 밀가루하고 설탕을 갖다가 이렇게 원료 소싱하고 생산하는 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다. 박준혁 씨 넷마블은 지금 주가가 10조가 넘습니다. CJ가 올해 주가가 지금 한 5조에서 뭐 떨어졌다가 하는데요. 올해 매출액이 20조 정도인데 19조 정도 영업이익이 순이익으로 하면 1조 가까이 뭐 영업이익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7천억 원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주가가 5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CJ가 인수했던 넷마블은 지금 주가가 10조를 넘습니다. 네이버보다도 주가가 카카오보다 훨씬 근데 이분은 대학 안 갔죠? 네, 고졸입니다. 여기 사촌 동생이 방시혁이라고. 방시혁 씨는 혼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또 무엇보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걸음을 내보낸 여러분들의 대들이 유의미한 얘기가 제 안에 있는 건지도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졸업 축사란 건 연사가 졸업생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자신이 인생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혼대스러움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고 오늘은 최대한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자랑 좀 할 것 같고요. 제 상대 여정 중에 여러분과 맞닿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980년대 말에 공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공부를 좀 했다 치면은 다 먹대를 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일지만도 저도 법대였습니다. 법학에 대한 열망과 흥미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군대에 저는 어떤 열정도 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표와 성공의 기준 그런 거에 별 자의식 없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력고사는 다가오고 점수는 계속 아슬아슬한 상황이면서 재수를 각오하고 법대를 쓰느냐 법대를 포기하고 안전하게 서울대를 가느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학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수는 워낙 싫었거든요. 그런데 법대 다음으로 파트라인이 높은 과를 가려니까 뭐가 되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들을 두시다가 미학과라는 과를 발견했습니다. 법대를 기대하셨던 집안 어른들은 굉장히 세게 반대했지만 저는 떨어지는 재수는 없다라고 반 협박 주고 미학과에 무사히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미학과가 저랑 너무 잘 맞았다는 겁니다. 미학이 뭘 받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온 건데 수업들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원래 예술도 좋아했었고 학사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미학과의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중학교 때부터 해보던 음악도 다 귀천으로 이루고
음악을 직업으로 하겠다는 생각 같은 거는 완전히 잊게 됐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떻게 음악 프로듀서가 됐을까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은 분들께서 서울대생이 음악을 직업으로 섬긴 같은 어떤 대단한 에피소드나 굉장한 결단이 있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하는데 사실 아무리 분석하고 그런 결정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새 음악을 하고 있었다.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허무하죠. 저는 그게 허무하게 뭐가 풀린 것처럼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 직업 프로듀서의 길에 들어서서 박진영 씨와 함께 JYP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후에는 독립해서 지금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프로듀서로 살고 있습니다. 우스운 게 독립과 후에도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었는데 왜 회사를 차리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선택의 이유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부터 제 인생이 즐기한 이유는 제 인생에서 있었던 중요한 결정들 훗날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 때로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사실 큰 그림을 그리는 야망가도 아니고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구체적인 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의 선택은 그때그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따라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와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행보를 보면 이런 말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에서 2년 전속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했고 5만석 규모의 뉴욕비 스피필드 공연을 순식간에 매진시켰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시상자로 초빙받으면서 또 하나의 최초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감히 유튜브 시대의 빅틀즈라는 과찬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 주요 지역 스테디움에서 모두 투어를 할 수 있는 몇 안 된 아티스트의 반열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도 영광스럽게도 빌보드가 뽑은 25인의 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저희 회사 역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혁신의 아이콘이자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접하셨을 때 이런 성공 뒤에는 분명히 원대한 꿈이 있거나 당시의 엄청난 야심가에서 큰 미래를 그려놓고 이를 차곡차곡 실현해가는 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심을 부추치고 꿈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매번 하고 싶은 걸 아무거나 하고 그렇게 선택하다 보니 어쩌다 이 자리까지 왔다. 물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얘기를 잠깐 바꿔볼게요. 여러분, 저는 꿈은 없지만 불만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이 표현을 찾아냈는데 이게 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 같습니다. 오늘의 저와 빅히트가 있기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분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불만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타협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쉬기 싫어서 일만 드는데 껄끄러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패고치친다 혹은 그냥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이유들로 입을 다물고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저는 태생적으로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제 일은 물론 직접적으로 제 일이 아닌 경우에도 최선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이 분노로까지 변하게 됩니다. 아마도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의 멘토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분노를 폭발시키는 제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많이 기억감이 있죠. 그때 이후에 그런 형태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사실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없지만 그 모습이 제가 불만 많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해봤습니다. 이런 저의 성정은 제 작업, 제가 만든 회사, 일에도 똑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을 선택하는
스케치를 만들었었는데 여러 상황을 통해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관습과 반응에 화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건 음악상으로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불공정과 불합리가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이 세계를 알아가면서 점점 저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음악이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곡가로 시작해서 음악산업에 종사한 지 21년째인데 음악이 좋아서 이 기업에 뛰어든 공조와 후배들은 여전히 현실에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음악산업이 안고 있는 악습들, 불공정 거래관행, 그리고 사회적 저항과 그 인해서 종사자들은 어디 가서 음악산업에 종사한다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음악회사는 이른 나이시면서 보상을 적게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K-POP 콘텐츠를 사랑하고 이를 쉽게 깨워하는데 힘든 공신의 역할을 한 팬들이 지금도 빠져나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돌 음악을 좋아한다고 떳떳하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업계와 사회가 나서 찬양은 최고의 예우를 해줘도 모자를 판인데 왜 이렇게 대우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화가 많이 납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전세계 음악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우리 아티스트는 근거 없는 악명의 익명의 비난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 땀, 눈물의 결실인 컨텐츠 역시 부당하게 요구되거나 저평가되고 때로는 부덕부덕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분노하게도 이런 문제들과 싸워왔고 아직도 현재 진행입니다. 저는 사실 혁명가는 아닙니다. 다만 음악산업의 불합리, 구조기에 대해서 저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외면하고 안주하고 타협하는 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대한 뜻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제 눈앞에 있고 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분노가 저의 소명이 됐다고 느낍니다.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온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화를 내는 것, 아티스트와 팬들에 대해서 부당한 비난과 평가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 구현되도록 싸우는 것, 그것은 평생을 사랑하고 함께한 음악에 대한 저의 예의이기도 하고 팬들과 아티스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이기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저는 행복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학업이나 업무에 시달리고 집에 왔을 때 따뜻한 샤워를 하고 포송포송한 이불 속에 들어갈 때 다들 너무 행복하시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행복한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공사해야 하는 고객들의 행복까지 뒤져낸다는 매우 이상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치 저를 불에 가게 하는 상황과 싸우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고 제가 멈출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께 위로와 행복을 드렸다면 그건 제 꿈이 아니라 저의 불만이 시작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꿈없이 살 생각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구체화하려고 시간을 쓸 바에는 지금 주어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빅힌트 엔터테인먼트는 음악사업이 처한 수많은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제시할 것이고 방탄소년단은 아시아 밴드 혹은 K-POP 밴드의 생존 한계라고 여겨지는 벽을 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저 역시 이런 일을 수행하는 데 부지런한 부끄럽지 않게 끊임없이 반성하고 제 자신을 갈고 닦겠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큰 꿈이 없다고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리지 못했다고 자괴감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정의하지 않은 남이 만들어 놓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정신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소소한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지 고민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남이 정해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쓰지 말고 일관된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 본인이 행복한 상황을 정의하고 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끊임없이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소명이 돼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줄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분의 행복은 형식이기 마련합니다. 공공의 선에 해를 끼치고 본인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바깥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유지하시고 자신과 주변에 대해서 애정과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관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제기되는 문제,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할 겁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돕는 것은 세상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 학교 졸업생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미친에서 두서없는 저의 축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학생 일생의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정을 잘 마무리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인생의 다음 단계들을 행복 속에서 잘 살아내시고 10년, 20년 후에 내가 정말 잘 살아왔네 그리고 자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묘기에 불만만한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다 좋은 사람이라고 축복받으면서 눈감음이라고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음악 콘텐츠와 그 소비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는 그날까지 저 또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 겁니다. 격하게 분노하고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여러분만의 행복을 정의하고 잘 찾아서 여러분다운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내용을 해냈는데 사실 앞에 내용보다는 이제 뒤에 행복에 대한 오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에 우리 손흥주 선생님도 이날준 대학교에서 행복에 대한 정의는 자기가 정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총장님이 이 오랜 공석된 서울대 총장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서울대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거냐에 대한 하나 모델을 방시혁씨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사는 저놈의 분노만 자꾸 떠올라가지고요. 네, 나오자마자 아주 안 좋은 댓글이 붙지만 올랐습니다. 사실은 분노가 핵심은 아니고 자신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선배로서 어떤 어떤 후배한테 하는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손흥 교수님의 어떤 경험하고 이제 막 어느 정도 위치를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저희는 세상에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제 송 교수님께서는 솔직히 그 위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라는 입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공학 하는데요. 신공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여전히 백종원의 골목주당입니다. 골목을 열심히 할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큰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수 입장에서는 최소한 지역적 논의를 허리해야 되겠다. 지역 살리기 하고 우리 손은 교수님은 이제 농심회장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까.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릴까의 목표를 가지고 여기 이제 수원에 있는 유학기술원과 평창에 있는 민발과학기술연구원에 여러분들과 같이 왔습니다. 자, 그 방시혁 씨 말을 두 단어로 좀 정리하면, 그 다음에 저는 참말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다움이라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시대를 넘어선 지금 뭐냐면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월드 리딩 유니버시티가 돼요. 월드 리딩 유니버시티는 누구나 얘기하듯이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적으로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수 이기주의도 굉장히 강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과나 행정적인 조직도 그런 문화적으로 충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외국 대학들,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하버드나 지금 이제 뭐 버클리가 대학 순위에서 미진이 한참 됐습니다. 세계 대학 평가는 MIT, 스탠포드, 그리고 칭화대, 홍콩과학대, 난양대 이런 대학들이 세계 탑5 안에 들어와요. 과거의 방식의 하버드나 과거의 버클리는 이제는 더 이상 미래의 대학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보면 일단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을 일단은 최고의 가치로 선택을 합니다. 이 제네틱이라는 회사는 여기 이제 라우트 스와슨이라는 사람과 허버트 보이어가 만든 라우트 스와슨은 뭐한 사람이냐면 MIT 수학과 학생입니다. 전부 수학 경쟁대회에서 잘했던 학생인데 MIT 수학과에 딱 가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수학을 내가 바꿔서 화학으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했는데 화학 가서도 그다지 자기가 과학을 잘하지 못한다. 그 나와가지고 뭐 했냐면 벤처캐피탈이 있어요. 내가 수학과 화학은 잘 못하는데 수학과 화학을 가지고 기술 사업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잘한다. 자기 고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수 중에 가장 미래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느끼는 비즈니스 모델 10배를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맨파워를 확보를 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찾은 사람이 허버트 보이어입니다. 허버트 보이어라고 하는 교수는 인슐린을 우리가 대량 생산하는 거를 성공해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인슐린을 이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UC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허버트와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 두 명이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제네텍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항체 치료제 이런 거다. 근데 이제 이 여기 이제 보시면 이 허버트 보이어를 열심히 이제 스와슨이 이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허버트 보이어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연구한 연구 결과를 사회에 발표할 수 있게끔 해줘. 기업이 사장시키지 마라. 그냥 두 번째는 자기 학생들이 그 회사에 가서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라. 결과적으로 이 회사를 성공하신 거는 허버트의 보이어의 제자들이 가서 제네텍은 허버트가 성공한 게 아니라 허버트 보이어의 제자들이 가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연구 분야를 만들었고 그게 맞춤형 항암제인 이제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게 이 회사입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제 이 다운타운을 가시다 보면 바닷가에 건물이 40개 있습니다. 대학같이. 그게 이제 제네텍이 거기에 샌포드는 어떤 분이 리더가 되는가 이렇게 보면 그 학교 졸업생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막세셰 라빈은 집안에서 대학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학을 가고 명문대학을 다니는 게 자기 일생의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물리학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맥길드에서.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에 가서 다시 인문학을 다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철학하고 생리학을 공부했고요. UCLA에 가서 뉴스 카리지 런던에서 생리학 박사를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네텍에 CTO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창업을 두 개 해서 이 두 개의 회사가 이제 회사가 팔렸죠. 그리고 이제 로펠러 대학 총장을 하다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 총장으로 재작년에 임명이 됐는데 따라지고 보면 캐나다 국적의 영국 박사입니다. 네, 스탠포드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IT가 굉장히 강한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으로 이제 가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아시겠지만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생이고 이게 좋은 대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평따라서 이제 남아프리카로 도망가서 이제 캐나다에 갔다가 편입학을 해서 유펜으로 갔다가 이제 그때도 경영학으로 입학했다가 경제학 물리학을 복수를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퍼드에 이제 학위를 들어가려다가 나와서 스탠퍼드 바로 앞에다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는 테슬라 모터스나 소라시티는 스탠퍼드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 회사는 전부 스탠퍼드에 디펜던트하게 학생들하고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있는 MIT의 가장 좋은 모델은 이제 우리가 미디어래죠. 뭐 우리 어제 카이스트 드라마를 찍었던 윤동희 씨가 여기 졸업을 해서 이제 출연했었는데 조지 이토는 세 살에 일본계 이분이죠. 세 살에 리스트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트위터나 플리어 킥스타터 같은 데 투자를 했다가 이제 미디어랩에 PI로 갔죠.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IT 미디어랩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그런 어떤 이 미래 혁신적인 어떤 네트워크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소에 PI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MIT나 스탠포드는 대박입니다라고 이제 보죠. 최근에 이제 이 MIT 미디어랩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 성공들이 아홉 가지 원칙이 있었다라고 한 나인이라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보다는 리스크, 순종보다는 불복종, 이론보다는 실제, 능력보다는 다양성, 견고함보다는 견고함과 회복력, 그다음에 대상보다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아홉 가지인데요. 사실 제가 2011년도에 이머전스를 생각했거든요. 이제 최근에 여기서 카피해서 책을 갖다가 이 책을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우리 어떤 서울대학교의 방향은 남이 하지 않는 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핫사비드가 이제 핫사비드는 뭔가 좀 특이하죠. 예,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싱가포르 사람이고요. 어려서부터 이제 체스 챔피언을 13살 때 했고요. 불과 중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공동 개발을 했고요. 검정고시를 봐서 자기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뇌가 어떻게 컴퓨터하고 연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스스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뉴런한 그런 이제 뉴 사이언스를 통해서 학위를 받고요. MIT에 이제 포닥, 미디어랩을 포닥으로 갔죠. 2011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14년도에 4억불에 이제 구글에 매각되면서 구글이 이걸 베이스로 우리는 앞으로 구글은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걸 기반으로 이제 구글이 더 이상 IT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바이오도 하고 다른 어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자회사로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다수 뜨는 회사가 아니고요. 결국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은 생명과학입니다. 최근에 이제 알파폴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단백질 구조를 갖다가 이해하는 그런 딥러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교수 중에 구조생물학자의 직업을 다 없애버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석창욱 교수가 이 단백질을 구조를 갖다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예측하는 걸 1등을 했는데 25개 중에 4개가 풀었습니다. 얘가 21개 풀었습니다. 40개 중에 4개를 풀었는데 얘가 21개 풀었습니다.
2탄이고 인수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고 인간의 어떤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건 사람이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생명과학도 더 이상 과학자들의 노력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이제 바뀌게 만드는 이 인부 출신의 프라보 디스트리트 역시 이제 MIT 미디어랩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실리콘밸리 핵심 센터 리서치 아메리카의 체험소 정부로 승진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국적 상관이 없어요, 외국은요. 어느 학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총장님에 대한 게 아니고 경기고등학교 다섯 번째 총장입니다. 네, 경기고성을 제가 다섯 번째, 이성 총장님 이후로. 이게 너무 내부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없이 기존에 해왔던 어떤 인어서클에서 벗어나기 되게 어려운 문화이지만 이런 데는 보면 국적도 상관없고요. 학부도 뭐 미국에서 공부하지도 않았음에도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을 기반으로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이 MIT나 스탠포드에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라는 문제고요. 자, 이러한 혁신을 이제 해야 될 시점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기를 가장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 제가 93년도에 대학을 입학하니까 이제 문민정부가 딱 들어서가지고요. 더 이상 사회적 이슈가 좀 없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제 이화여대 민화 교수가 이 이상문화상을 받은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장 고민한 문제가 도대체 나는 누구냐. 그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트레이에서 전공을 갖다가 정하고 또 그 방식대로 내가 거기에서 경쟁해서 살아남는 것이 나한테 행복이냐라는 생각을 받게 하는 그런 이제 책이었죠.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의 입학생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이제 점점 더 전국의 의과대학 가더고요. 저희만 해도 3학년 되면 약대 가고요. 근데 뭐 전국의 이공계를 초토화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과연 앞으로 미래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기술의 시대? 그것도 답이 아니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인간 기전체 정보가 다 알려졌고요. 내가 AI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비즈니스화 할 것인가도 다 예측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내가 과연 그 일을 하는데 정말 가치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남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면 좀 더 진정성이 있고 정말 나는 이걸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참관센터라는 단어를 2011년도 썼는데 6개월에서 이모전스 하다가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조금 쉽게 하는 게 XO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나는 단 하나도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방지혁이 씨가 얘기했던 한 10년 지나고 봤더니 나쁘지 않게 살았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마저스 플랫폼을 좀 스탠포드나 MIT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커왔느냐가 이미 10살이 되면 자기다움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 10대가 돼서 이제 성징이 나타나고 이제 초중고를 보내게 되면요.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실제로 자기가 도전해보는 시기가 20대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살이 돼 성인이 될때 되면 내가 대학에 와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미 자기가 도전해서 이미 한번 뭔가 내가 스스로 자기중심적인 비전과 어떤 전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학의 교육이 대부분 이제 전공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과이과 나눠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바꿀 수는 없고요. 서울대학교 내에 새로운 과정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IT의 스탠포드의 디스쿨과 미디어랩은요. 이미 기존 전공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그 대학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에서 자기가 졸업을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행복을 자기가 정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이제 제가 총장님하고 비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안 문제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되시기 시작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현안들이 뭐 노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캠퍼스 문제 이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계속 얘기하시다 보면 학교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조금 주니어 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 말고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발굴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술융합 시대에 중요한 거는 이 일이 과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몸이 건강해야 되고요. 이 몸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뭔가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학의 미션은 저희 학교는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라고 해요. 이게 뭐 삼성전자의 보통은 미래를 창조한다라고 하는데요. 미래 창조라고 되는데 영감이라는 단어,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는 어떤 세계사적 소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시대의 문제를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런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적인 그런 리더를 양성한다. 결국 뭐냐면 자기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연구 단계가 되든요, 기술 단계가 되든, 아니면 이게 좀 더 실용화 단계가 되든, 사업은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하게 내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대상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차세대, 이제 앞으로 좀 저를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리더들. 지금까지 제가 교수가 되면서 경험했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들의 관심이 많고요. 오늘 이제 이나 총장님과 총장님과 여러분들께는 지금 현재의 리더들이 이런 차세대의 리더들을 좀 서포트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면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과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세대들이 어떻게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과정에 사실 저희의 하나의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제 경기도 평창 제주도 학교 내에서 이제 시흥 캠퍼스를 만들었는데요. 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공동화 현상입니다. 굳이 여기가 캠퍼스를 만들어놨는데 하다 보니까 관악과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교수 채용과 평가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총장님의 또 다른 미션이 하나가 비전하고 캠퍼스의 정체성을 차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관악에 자꾸 들어가려고 자꾸 하세요. 인기원에 계신 분들도 자꾸 관악에 가시려고 해서 여기는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캠퍼스마다의 하나의 그런 자립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방안. 그 중에 이제 인기원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다 보셨고요. 평창 캠퍼스는 왜 만들어졌냐면 동북아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시작은 이제 정치적 일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대학을 이렇게 국립대학을 다 통제한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강원도에 캠퍼스를 좀 만들 수 없냐.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경기도 융기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만들어주고 왜 강원도에 못 만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경기도와 다른, 경기도는 이제 융합으로 갔고요. 강원도는 뭘로 가야 되냐. 강원도가 관광, 뭐 이런 이제 청정 지역에 나오는 농축산, 임산, 임업 자원들, 이러한 것들을 고부가 가치화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연구하고 또 하나의 테마가 바이오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바이오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는 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한 90만 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100만 명이 좀 넘는데요.
아까 오시다가 중간쯤 전방에서 오시다가 중간쯤 평창역이 있었는데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평창 KTX 역시에 여기는 이제 첨단 질병 진단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전국 수의과 대학 학생들이 이제 대동부를 이제 교육받는 교육장. 여기 목장에는 이제 우유 생산이나 계란 생산을 하는 축사들이 여기 온실. 여기 안에 이제 청정동굴실은 장기 이식하는 이제 그런 시설이 여기 들어와. 그럼 이쪽이 이제 가장 큰 부지인데 이제 산업통역 부지는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은 조금 인프라가 깔렸지만 제가 처음 이거 2011년도에 만들 때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결정도 안 됐을 때 여기 아무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기업 중에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뭘까 고민을 한 게 이런 거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제주도에서 오솔록을 하면서 청정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내일유업이 이제 상암목장을 통해서 유기농 유업 회사 이미지로 차별화했기 때문에 SPC에다 좀 제안을 했습니다. 파리바게트에서 강원도 평창에서 재배된 그런 채소나 이런 걸 샐러드나 여기서 만든 우유나 이런 두유를 가지고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허영인 회장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제가 제안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대법을 받았습니다. 네, 자원부탁 받아서. 그랬는데 사업부서로 넘어가니까요. 공장 가동률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걸 원주에다가 이미 해놔가지고 중복투자다 이래가지고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기업 유치했다가 패널티를 받은 게 이 SPC에 들어가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제가 이제 다큰 SPC만 들어오면 이거 알아서 해라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SPC가 저걸 포기했다고 우리 원장님, 본장님이 제가 산업협력 실장을 맡으니까 갑자기 전화 왔어요. 다음 주까지 정부 사업을 가는 걸 했어요. 그 사업은 물로 건너갔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맡은 게 지역에서 전략 결국이 제가 이제 평창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이제 이 평창 지역이 다른 지역이 없는 여기만의 아이덴티티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럼 과연 우리가 고부가 가치로 한다는 것은 어떤 유사 기술이 필요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앞으로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마케팅 방법은 뭐가 있을까? 현재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글로벌 리더들 과정이 있지만 CJ랑 제가 6년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CJ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5개의 연구실에 이제 투자를 전제로 하는 기술사업 프로젝트를 지금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국 사업은 아까 전에 핫사비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있어야 신사업을 하는 거지 사람이 없으면 결국 그 사업이 가지고 있어도 무의미하다. 그래서 대학의 연구실에 아예 투자하는 것이 CJ로서는 차라리 더 어떻게 보면 미래지 않을 방법이다. 그래서 식품과 바이오 분야에서 CJ가 투자할 5개의 회사의 사업 계획을 만들고 실제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평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보다는 지역민들과 서울대학교의 융합기술을 연계해서 차별화된 그런 브랜드들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연구한 기술을 이용해서 광동지역에 이제 약품 계획을 갖다가 유통한다든지, 그다음에 하루 야채를 갖다가 좀 넘어서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과 식물 영양소를 같이 먹는 이러한 이제 약품 과체 이런 복합의 분모를 만든다든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이 하나의 그 평창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종적으로 상품을 하기 위한 융합 기술 사업화 플랫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이거를 어떤 시작 포인트는 어떤 연구자가 왜 일을 하는 데에서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의 컨셉이 뭐고 시장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고 거기에 필요한 투자와 파트너 기업들을 유치해주는 그런 단계의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이것을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런 것들 플랫폼을 구현하는 건 엑소센터가 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물은 G부피트라고 해서 1층에다가 이걸 체험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매장을 실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까지 가져온 9개 정도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여기에 그 약콩 두유도 있고요, 약콩 모두 있고요, 광동제약콩 약초 즙을 지금 평창 약초 100이라든가 평창 100% 산양산 즙 이렇게 해서 즙으로 가는 이형에서는 이제 합작해서 이제 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여기 있는 연구원이 나와서 산양산을 이용한 발효 제품들을 이용하는 창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창이라고 하면 대학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이 안에 네트워크도 이루어지고 대학의 기술과 이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들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하나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관악과 민주원과 이제 평창 어떤 일들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를 한 5분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꿈도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전공에 대한 것도 모르고 저희는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너무나 경기가 좋아서 IMF 오빠라고 생각 못하고 졸업했다는데 IMF를 맞고 굉장히 힘들었지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제가 서울대학교에 졸업해서 당시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지만 교수가 된다고 했을 때였어요. 전형적으로 서울대학교는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학부를 마치면 석사는 자기 분야에서 전공을 하고 미국에 유학가서 박사를 하고 코스닥을 좀 더 이제 어드밴스멘트 하다가 그 다음에 오프라인 게 전형적인 코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경축을 이제 한국에서 하면서 서울대학교 내에서 식품공학을 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타전공이 가서 했습니다. 의대에 가서 하고 약대에서 가고 그런 근데 그때 가장 제가 2000년도에 가장 큰 생명공학의 이슈는 인간 유전체가 다 분석된 거였어요. 앞으로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디컬 케어 푸드라는 거죠. 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측도 되고 수술 이후에도 이제는 죽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으로 봤는데 각각 의사 선생님들이 질환을 갖다가 그룹핑을 합니다. 위암, 뭐 간암. 그 위암과 간암을 예방하거나 케어하기 위한 그런 소재는 안전하면서도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가 없었던 게 없는 게 한의과대학이었습니다. 그 한의학하고의 유목한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국에서는 안 하는 식품 분야에서 기능성 식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메디컬 푸드에 대한 연구를 이런 유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졸업할 때쯤에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이 생기면서 모든 대학에 기능성 식품 전공교수 뽑아야 되는 상황에 박사에 관한 저밖에 없었고 제가 이제 좀 더 빨리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서울대학에 왔는데 앞으로는 미래의 그런 어떤 기능성 물질들을 이제는 이 빅데이터 기본적으로 식물이 갖고 있는 어떤 화합물들과 인간의 질병에 관련된 단백질을 매칭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약을 갖다가 새롭게 우리가 인디비 스크리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질병에 해당되는 유효성 있는 물질을 디스커버리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대학은 기업의 필요로 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기업이 앞으로 미래를 먹고 살 새로운 분야에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와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동생들에는 이제 이 생명이라는 단어, 저희는 라이프라는 단어를 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농학도 있지만 동생들에는 농기계나 농품업도 있습니다. 공학도죠. 그 제조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조경이나 뭐 농업교육이나 농경제나 뭐 이런 식품공학 같은 데가 있어서 사실 이게 단순히 1차 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 산업을 같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떠한 융복합 연구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추구하는 어떤 하나의 국내의 기업들 아까 CJ로 말씀드렸지만 식품 산업에 있어서는 R&D 투자가 되게 적습니다. 근데 산업 규모 자체는 자동차나 IT 산업보다 훨씬 더 크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어떤 비용을 계산해 보시면 먹는 거에 쓰는 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무지 크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가
이런 비투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네스레 같은 기업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영향 소가 이제 뿌듬뿌듬뿌듬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네슬레가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영업이익을 갖다가 심할 때는 20%까지도 났습니다. 10% 났는데 그 전략이 딱 두 가지이겠죠. 첫 번째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고, 대부분의 R&D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현지화 연구를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이 안 들어가는 마켓에 먼저 들어가서요, 그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시킨 다음에 자기 브랜드를 씁니다. 우리나라 식품기업 중에 동서식품이 독과점을 하고 있고 한국약품가 바로의 독과점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보시면 맥심은 미국 브랜드입니다. 네. 미국 회사 지분이 50%가 있어서 동서는 글로벌 할 수가 없습니다. 약품투도 일본 브랜드이기 때문에 글로벌을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글로벌 회사인 맥심을 갖고 있는 그런 뭐 크라프트나 아니면 이 약품투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일본 회사가 초기에 그 시장에 들어가서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크래프트 같으면요, 로열티 따로 받고요, 영업이익이 50% 가져갑니다. 동서로부터 가만히 앉아서 비용 하나도 안 돼요. 그런 비즈니스를 네슬레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슬레는 대부분 100조를 팔면은요 100억짜리 브랜드 만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브랜드를 가지고 100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로컬에서 1등 하는 브랜드, 그 지역만에 맞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티커라든지 프랜드 이런 데 네슬레 브랜드 모르십니다. 그 지역에서만 100억짜리 브랜드 만 개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 최근에 식품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이제 바이오융합 쪽에 로장공과대학 안에 네슬레 인서트 헬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를 통해서 병원에서 이제 이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가지고 개인검진을 받았을 때 원격 진료에서 해당되는 맞춤형 식품을 서비스하는 쪽으로 이제 이 다이렉트 투 컨슈머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거의 바뀌었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 CJ나 농심이나 롯데가 우리나라 식품기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도전을 하기에는 현재까지 어떤 조직의 시스템을 좀 어려워서 이제 아웃소싱을 이제 하려고 이제 외부의 오픈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MIT에 뭐 이런 예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MIT의 이 교수 중에 이제 랭어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화공과를 나오셨는데 식품공학과가 있었습니다. MIT에 이따가 취미는 없어졌지만 식품공학과 교수로 그 이 오이쇼크 때 이제 화공과 교수가 자리가 없어서 식품과를 갔는데 식품과가 아니고 오히려 자유롭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졸업생은 반드시 자기 연구한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석박사가 아닙니다. 전부 포스닥들, 약간 하사비드처럼 전 세계에서 이미 자기 분야에서 20대에 학부 석사, 박사를 통해서 이미 솔리드한 자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팀을 짜서 프로젝트화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 연구실이 설립해서 지금까지 만든 회사의 시가총액 23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이러한 우리가 생활 제품들, 뷰티와 관련된 것을 이러한 사이언스가 만나면 어떻게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술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MIT 스탠포드는요, 연구자가 특허를 낼 때 어떻게 써먹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청구하면 제일 잘 씁니다. 그래서 특허 관리를 무지 기업 대학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어떤 가치평가는 사실은 논문평가보다는 그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굉장히 잘 하고요. 이걸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자기가 아까 전에 뭐 그 미결에처럼 다양성 있는 연구자들을 뽑지 똑같은 연구자 절대 뽑지 않습니다. 네, 트럼프 총장이 이제 MIT 기계공학과 교수이다가 카이스트 총장으로 가셨는데 MIT 기계공학과에 제일 많이 뽑은 교수가 바이오 교수였어요. 자동차과에서 제일 많이 뽑은 게 바이오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분야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 이게 자기 내 앞에다가 지었는데요. 헤드쿼터라는 단어 씁니다. 제가 교수 연구실을 네머박 헤드쿼터라고 하는 단어를
사진을 그만큼 갖다가 붙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졸업생들이 전 세계에 돌아가서 그 나라의 리딩 사이언티스트가 실제로 되고 있고,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시 MIT에 이대부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MIT를 플랫폼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 분야의 연구진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분야인데요. 중국에서 노벨상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대통수기죠. 우리나라는 약수 같은 건데요. 대통수기에서 말라리아 추출제를 만들었죠. 이게 아세미아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게 유트라고 해서 중국 그 중약연구원이죠. 차이니즈 업계에서는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슨 회사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갖다 대통수기에서 찾아서 아스피린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와인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 심장병 발병이 높고 이제 오래 산다라는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주보다 와인을 많이 드시는데요. 와인으로부터 이제 과연 왜 와인에 어떤 물질이 수명 연장을 하는가라고 찾은 게 이제 레스베라토라는 물질이고요. 이게 이제 하버드 싱클레어가 찾아서 GSK의 기술 이전을 했었던 물질입니다. 이걸 선도 물질로 해서 리드 물질을 찾아서 GSK 1조 원의 이제 현금 물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근데 드럽게 말해서 실패해가지고 페일하게 했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갖고 있는 결과로서 유효 물질을 발굴하는 그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삼이나 콩이나 뭐 당귀나 이러한 약용 자원들도 이런 대통수기나 아니면 이제 와인의 물질처럼 약으로 개발되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은 비타민 C가 식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예, 죽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타민 C는 천연물에 있는 약입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특정한 어떤 질병에 대한 물질로서 발굴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생산 기술이 늘어나면서 많은 것들을 질병을 예방하는 쪽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그 구조 기반한 AI 기술과 이제 유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식물에 있는 화합물들이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드럭으로 개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유전 물질을 빨리 원천적으로 특화하는 연구를 하고요. 이걸 적용해서 어떻게 소재화하느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스마트팜입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의 농업을 이러한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유용물질만 생산해내기 위해서 종자에서부터 재배에서부터 IoT 기술을 통해서 직접 대량으로 표준화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것을 소재화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효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물 전환한다라는 것이 아니면 것들을 남재용화해서 효율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이오 융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능동동 농산을 이제는 능동동 농산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 물질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소재화해서 어떻게 재용화하는지를 인공합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 회사까지 오셨는데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앞으로도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많이 변화되고 서울대학교에 사실 방식이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졸업생으로서 다음학기 졸업생 축하를 축사를 좀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원어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교수님께 질문이 있으신가요? 분야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이 얼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